자, 오늘 뉴스상터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는 친구의 결혼식에요. 지방이나 부산이나 포천 등에 직접 찾아가서 축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축가를 불러서 의리의 사나이다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부산의 친구의 결혼식에 지난 6월 18일인가요? 19일에 친구의 결혼식에 직접 찾아가서 축가를 부르는 모습이요. 영상을 촬영을 해서요. SNS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임영웅은 의리의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의 친구 절친 결혼식에 축가를 무료로 나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러브콜이 쏟아지는 임영웅 절친 결혼식에 축가를 무료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6월 18일 기사니까요. 6월 17일인가요? 이렇게 결혼식에, 부산의 결혼식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대를 두 곡을 불러서 이 영상이 지금 SNS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의리의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임영웅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의리, 절친에겐 무료, 임영웅 축가 비하인드, 성품까지 멋있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스포츠조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부산의 결혼식에 축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는 두번 가지 않았습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죠. TV 조선과 함께했던 전국 투어 콘서트 때문에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콘서트가 연기되는 바람에 갑자기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포천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도 있었어요. 무명 시절의 인연을 챙기는 톱스타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결혼식에는요, 정명규 씨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지난 2020년 9월에 사랑의 콜센터에서 특진소 특집에 나왔던, 함께 나왔던 친구예요. 아주 절친이에요. 정명규 씨예요. 이 친구의 결혼식에 직접 가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화환을 보내줘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못 갔을까? 어지간하면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는 이 친구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명규가 임영웅한테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살 아래예요. 1992년생이에요. 그리고 함께 버스킹을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임영웅 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과 정명규가 라라라를 불러서 이렇게 조회수가 723만이에요. 그리고 임영웅 정명규의 아름다운 밤 349고요. 자, 이렇습니다. 슬픈 인연 같은 경우는 375만 뷰를 찍고 있을 정도로 정명규와 함께했던 특진소 특집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친구의 결혼식에 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화환을 보냈어요. 화환만을 보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뮤직의 가수 임영웅, 그리고 대표 신정훈 이렇게 써 있고요.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정명규님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화환을 보냈는데, 왜 직접 가지 못하고, 아주 절친인데 직접 가지 못하고 이렇게 화환만 보내줬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이유 중에 가장 근접된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정규 앨범 2집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을 빼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불가피한 어떤 그 방송 스케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부산 결혼식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임영웅이요,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부분을 스마트폰으로만 많은 분들이 찍어서 이제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그 영상이 뭐 뭐라고 할까요? 인기를 끌었다고 할까요? 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을 우려해서 가지 못하지 않았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뭐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면요. 축가를 부르지 않고 그냥 찾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포천 같은 경우처럼. 그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예요. 정명규인데 이렇게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아마 불가피한 스케줄이 겹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결혼식이요. 7월 15일 토요일이었다고 그래요. 부산이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있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 씨가요. 여기 보이시죠? 경남 김해시 출신이에요. 1992년생이고요. 경남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노쿨한 그룹에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임영웅과 이제 버스킹을 함께 했던 그 가수, 무명 가수를 함께 지냈던 그 절친이에요, 절친. 그런데도 이렇게 직접 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두 번째 부분이 가장 맞지 않을까.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부산 결혼식에 지난 그 2020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국토 콘서트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갑자기 몰래 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스케줄이 겹쳤기 때문에 불가피한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가서 뭐 너무 사진이 많이 그 영상이 찍혀서 SNS에 놔두는 것을 우려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렇고 첫 번째는 뭐 정규 앨범 2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부산까지 갔다 오기도 어려운 그런 스케줄 환경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방송에 출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못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어떤 방송이 언젠가 나온다는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비춰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절친인 정명규 씨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요. 뭐 이 정도면은 거의 가서 축가를 불어줄 만한 그런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신정훈 대표의 이 겸손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요. 회사의 대표가 앞에 있고 임영웅 가수가 뒤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수를 앞세우고 대표가 뒤에 있는 이런 자세 이것도 이제 신정훈 대표의 어떤 겸손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두 신정훈 대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임영웅의 스케줄 관리나 이런 행마 부분의 관리 부분에서도 행보도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신정훈 대표인데 의리의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도 물론 뭐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임영웅의 친구이긴 하지만 신정훈 씨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표가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오히려 뒤쪽으로 쓴 부분도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영웅이 왜 이렇게 정명규 씨 결혼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아마 이런 세 가지 점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불가피한 스케줄이 겹쳐서 못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자 임영웅과 관련한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